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입니다. 1917년 태어나서 1979년 사망했으니 62세 사망했습니다. 대통령 재위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 동안입니다. 대구 사범을 졸업하고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1944년 27살 때 일본 육사를 1등으로 졸업을 하고 만주에서 관동군, 일본군이죠. 일본 관동군 장교로 근무를 합니다. 1945년 28살 때 해방이 되자 귀국을 해서 국군 장교로 근무를 하고 조선 노동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공산당이죠. 1948년 31살 때 육군 소령이 돼서 육군 본부 작전 정보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군대 내 공산 주의 색출 작업인 여수 순천 사건 연루해서 숙군 작업에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결국에는 사형 선고가 면제되고 군대에서 예편해서 예편하게 됩니다. 1950년 33세 때 6.25 동란이 터지자 육군 소령으로 다시 군대에 복귀를 하게 되고 33살 때 유경수 여사와 대구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53년 36살 때 육군 준장이 되고 6.25가 끝날 때죠. 1955년 38살 때 육군 소장이 되면서 5사단 사단장이 됩니다. 1960년 43살 때 43살 때 4.19 일거로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이 4.19 일거의 도화선은 3.15 한 달 전에 있던 3.15 마산 시위가 4.19 의거의 발단을 만들어 준 거죠. 1961년 44살 때 5.16 쿠데타가 성공이 됩니다. 육사 5기 들은 다 이제 그때는 이제 별들이죠. 장성급들과 육사 8기 그 당시에는 실무 연대장급들, 대령급들의 지지 세력을 모아서 쿠데타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참모총장 장도용을 거사에 끌어들이고 자신이 실권자인 국가재건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맡게 됩니다. 1962년 45살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고 1963년 46살 때 선거를 통해서 윤보선과 붙었는데 15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윤보선을 이기고 정식으로 5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다수의 지지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1964년 47살 때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시작을 하고 1965년 48살 때 한일협정을 하게 됩니다. 1968년 51살 때 선거를 통해서 윤보선과 붙었는데 윤보선하고 붙어서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붙었는데 116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기고 6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다수의 지지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1968년도에 사건도 많았는데 1.21 사태로 김신조 등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해 들어왔으며 미국의 정보 함인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에게 납치가 됩니다. 승무원이 83명이 북한에 납북이 됐는데 1년 후에 송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북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 130명이 침투를 해서 민간인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 때문에 박정희는 이때 250만 명의 향토예비군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1969년 52살 때 삼성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국민투표 65%의 지지율을 얻어서 삼성 개헌안을 통과를 시키고 닉슨은 미국은 그 당시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돼서 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소련과 폴란드와 수교를 하게 되면서 동독에 들어가서 회담을 하면서 냉전이 점차 따뜻하게 풀려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이게 됩니다. 1970년 53살 때 마포구 창전동의 5층 와우 아파트가 붕괴가 돼서 32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무면허 건설업자가 6개월 만에 준공한 와우 아파트는 기둥 철근 70개를 해야 되는데 5개만 투입을 하고 뇌물을 공여를 한 그 부정부패의 사례입니다.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이 9만 채의 무허가 건물 철거 후에 경기도 광주 성남으로 이주를 시킨다는 무리한 계획하에서 서울의 부실아파트 16,000가구가 건설이 되는 와중에 와우아파트가 부실아파트 건설 및 붕괴가 되게 됩니다. 이때 또한 고금 요정의 마담인 정인숙이 차 안에서 총을 맞아서 죽은 사체로 발견이 되자 당대 저명인사 26명의 명단이 정인숙 마담 정인숙 그 리스트에 명단이 발견됩니다. 이 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도덕성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정권이 오래 지속되면서 거의 한 10년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의 썩은 냄새가 지상으로 올라온 겁니다. 당시 남한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한에 뒤쳐져 있습니다. 이게 1970년입니다.
1971년 54살 때 선거를 통해서 김대중을 95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기고 7대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국가 예산이 연 5천억 원인데 비해서 대선 자금으로 700억 원을 사용합니다. 무지막지하게 돈을 쓰고 부정부패,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김대중을 이긴 거죠. 이때 광주 대단지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1960년대 말의 경제발전과 더불어서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증가를 해서 이들이 서울로 60만 명이 유입이 됩니다. 광주 중부면에 10만 가구, 50만 목표의 대단지를 구상을 하게 됩니다. 광주 천막촌에 15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상하수도 전기도 없이 오물과 범죄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치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서울시가 무리를 두고 즉시 집을 짓지 않으면 땅 불화를 무효로 하고 땅 구매를 독촉하면서 융자금 일시 상환을 요구를 하자 15만 명의 광주 천막촌 주민들이 좌절을 하고 분노하고 식칼과 몽둥이 곡괭이를 들고 경찰서를 부수고 불태우면서 도시는 무정부 상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양극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가 심하게 되고 가난은 가난이 심하게 되는 양극화 현상의 마지막 모습,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그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었고 1971년에 또한 실미도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서울로 진입을 해서 군경과 교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서울에 위수령이 선포가 되고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됩니다. 닉슨은 달러의 금태환 금지를 발표를 합니다. 달러의 약세를 용인하는 거죠. 1944년 브레튼 우주 협정, 그러니까 금본위 협정이 붕괴가 되는 것이 1971년도 닉슨의 발표입니다. 금태환 금지. 1944년에 실시된 브레튼 우주가 무너지는 순간이 1971년이죠. 1972년 55살 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 이때 유신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하는 해죠. 10월 유신은 대통령 권한을 무소불위로 만든 최악의 헌법입니다. 긴급조치권,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3분의 1을 임명을 할 수 있는 권리, 대통령 간선제, 6년 연임제,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는 권리, 법관을 임명권 등 최악의 악법이 유신헌법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이우락 중정부장이 추진을 했는데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 남북 각자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로 밝혀졌습니다. 남한은 3개월 후에 유신헌법을 공표를 했으며 북한은 5개월 후에 김일성 후계 구축을 위한 김일성 1인 독재 보장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사채 동결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시중에 사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경 유착 등으로 통화량의 80%까지 사채가 넘쳐 흘러남고 있습니다. 이것은 척박한 금융시장 때문이고 사채를 신고를 할 경우에 파격적으로 싼 금리로 5년 분할을 해서 상환을 해서 빚을 갚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단기 대출을 장기 저리 대출로 전환을 해서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목적입니다. 사채 동결은 비밀 엄수가 생명입니다. 사채업자들이 동시다발로 기업에서 돈을 빼면은 경제가 파탄이 나게 됩니다. 이 조치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고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의 돈으로 기업을 살린 경우입니다. 수출에 전력 투구를 하게 됩니다. 1973년 56살 때 김대중이 납치 사건이 발생했는데 김대중이하고 남진은 목포 출신이고 김영삼이하고 나훈아는 거제도 출신입니다. 1974년 8월 15일 57세 때 부인인 유경수 여사가 문세강이 총을 맞아서 피격돼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앞선 것은 이때 1974년부터입니다. 1975년 58살 때 베트남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1979년 62살 때 김재규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말년에 정계를 은퇴할 마음은 있었지만은 권력의 맛에 물이 들어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년에 탈모, 신경통, 통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앉지도 못하고 서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